자, 이번에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 양팔을 어깨 높이 수평으로 쭉 펼쳐줍니다. 자, 저는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조금 수평해서 낮춰주시고 가능하시면 어깨를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등 뒤에 있는 날개뼈를 위로 들어 올린다고 상상하시면서 가슴을 높게 펼쳐내세요. 자, 내쉬는 숨, 상체를 오른쪽으로 보내시면서 나의 오른 손바닥이 바닥을 짚고 왼쪽 손을 천장 쪽으로 보낼게요. 자, 이때 바닥을 짚은 어깨가 으쓱하지 않도록 바닥으로 끌어내리시면서 반대쪽 손은 조금 더 천장 쪽으로 찍어 올리실 때 시선 가능하시면 턱을 잠가내셔서 손끝 바라보시고 여기서 세 카운트 유지해 볼게요. 두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너무 좋아요. 자, 마지막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어깨 너무 아프시면 살짝 내리셔도 좋아요. 내쉬면서 복부를 수축, 엉덩이 괄약근도 살짝 잠궈 내셔서 나의 몸이 앞으로 처지지 않도록 하복부를 단단하게 만들어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셔서 상체 일으켜 올라오시고 다시 한번 양팔 수평. 자, 어깨를 앞으로 뒤로 밀어내시면서 앞면을 가슴을 늘려주시고 자, 내쉬는 숨 이번엔 반대쪽으로 갈 거예요. 최대한 손바닥이 나의 손 멀리, 몸통 멀리 바닥을 짚어내세요. 자, 가능하시면 반대쪽 손을 천장 쪽으로 쭉 끌어 올리실 거고 여기서도 가능하시면 시선까지 손끝 따라가시면서 세 카운트 한번 유지해 볼게요. 자, 저는 여러분들을 볼 거기 때문에 저를 보지 마시고 손끝으로 시선을 가져가 봅니다. 자, 두 번 더 호흡할게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 내쉬고 그대로 하고 계세요. 마지막 자, 호흡을 계속 하시면서 호흡이 끊기지 않도록 몸을 움직이세요. 내쉬면서 천장 쪽으로 손끝 콕 찍어내셔서 어깨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등 뒤에 있는 날개뼈를 조금 더 끌어올려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상체 끌어올리시고 그대로 깍지를 뒤통수로 잡아냅니다. 여기서 숨을 크게 들이마실 때 자, 팔꿈치가 안으로 말리지 않도록 가슴을 쭉 펼쳐내세요. 시선은 나의 가슴이 향하는 곳 멀리 바라보시고 자, 갈비뼈를 최대한으로 턱 끝까지 끌어당기는 힘을 이용하셔서 가슴 앞면을 완전히 열어내세요. 자, 내쉬는 숨 팔꿈치를 몸통 중앙으로 나의 손바닥이 뒤통수를 눌러내시면서 턱을 쇄골 쪽으로 당겨서 뒷목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껴내시고 더 가능하시다면 어깨를 계속해서 뒤로 아래로 끌어내리셔서 등 뒤에 있는 넓은 승모근까지 모두 다 이완시켜내세요. 두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 오늘 하루 종일 경직되어 있던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가슴을 활짝 열어서 시선은 멀리 하늘 바라보세요. 갈비뼈 마디마디를 늘려내셨다가 너무 좋아요. 이종범 회원님. 자, 내쉬면서 그대로 팔꿈치 중앙. 어깨가 올라가시면 안 돼요. 뒤로 아래로 끌어내리시면서 등 뒤에 있는 승모근까지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 마지막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팔꿈치를 넓게 펼쳐서 이번엔 팔꿈치가 조금 더 뒷벽으로 향하는 느낌으로 가슴을 한 번 더 활짝 등 뒤에 있는 날개뼈까지 살짝 조여내셔서 나의 등을 단단하게 만들어낼 거예요. 자, 내쉬는 숨 가슴을 앞으로 말아내시면서 턱을 중앙으로 당겨 오시고 조금 더 뒤통수를 바닥으로 떨궈내는 느낌으로 한 번 더 등허리를 동그랗게 말아내셨다가 천천히 숨을 크게 들이마셔요. 상체 일으켜 올라오시고 자, 내쉬는 숨 천천히 손을 아래쪽으로 끌어내리세요. 자, 중간에 오신 분들 계신데 지금 굿나잇 요가 진행하고 있고 조금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조금 릴렉스한 동작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자,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이번엔 오른쪽 손 반원을 그려요. 크게 손끝으로 원을 그려내시면서 나의 손바닥을 귀 옆으로 붙여내세요.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자, 호흡을 하셔야 돼요. 후. 자, 이때 나의 어깨에서부터 귀까지의 목 근육이 늘어나면서 손가락이 꼼지락 꼼지락 조금 더 나의 몸통에서 멀어져요. 두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금 더 시원함을 가져가시려면 가슴을 활짝 열어주세요. 등 뒤에 투명한 벽이 있다고 상상하시면서 나의 몸통을 계속 계속 들어 올리세요. 내쉬는 숨 꼼지락 꼼지락 손끝을 조금 더 보내셔서 나의 반대쪽 어깨가 조금 더 멀어지는 느낌. 마지막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턱이 너무 끌어올라가지 않도록 자 가슴을 쭉 끌어올리시면서 조금 더 손끝을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내세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상체 들어올리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손끝으로 예쁘게 원을 그려주세요. 바닥으로 지그시. 자 이제 왼쪽 손 갈게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왼손 크게 들어 올리시고 내쉬면서 내려갈게요. 후 호흡하세요. 여기서 세 카운트 깊게 숨을 들이마실 때 자 한 번 더 가슴 위에 있는 흉골뼈를요 턱 끝으로 당기면서 나의 가슴 앞면을 시원하게 늘려내세요. 자 가슴 앞면이 늘어나는 만큼 등 뒤에 날개뼈를 조여주셔서 몸의 앞면이 조금 더 시원해져요. 자 내쉬는 숨 바닥 지지하고 있는 손가락이 꼼지락 꼼지락 조금 더 걸어가셔서 나의 목과 어깨를 조금 더 이완시켜줍니다. 두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 내쉬면서 손가락 꼼지락 꼼지락 보내보세요. 자 오늘은 호흡을 계속하시면서 몸의 움직임에 집중해보시고 그대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고개 중앙 천천히 내쉬면서 손끝으로 예쁘게 원을 그려서 바닥으로 지그시 내려놓으세요. 자 오늘은 고양이 같은 움직임, 척추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두 손 바닥을 짚어서 테이블 포즈 만들어 볼게요.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을 위치시키시고 자 발등은 바닥으로 콕 찍어내세요. 자 이때 허리 커브가 너무 꺾이지 않도록 등을 살짝 동그랗게 말아서 꼬리뼈를 살짝 안쪽으로 말아요. 그렇죠. 자 이종범이 너무 잘하고 계세요. 안쪽으로 쏙 말아요. 자 여기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자 내쉬면서 엉덩이는 고정 손이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가시면서 내가 고양이가 된 것처럼 기지개를 쭉 펼쳐내세요. 자, 이때 너무 불편하시면 손의 위치를 조금 더 매트 바깥으로 넓게 펼쳐내실 거고요. 자, 조금 가능하신 분들은 가슴과 턱을 더 바닥으로 지그시 내려놓으시면서 어깨와 목의 긴장을 풀어내시고 여기서 세 카운트 유지해 볼게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렇죠.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켜 올라오세요. 그대로 어깨 아래에 손목 다시 한번 위치시키시고 발등을 바닥으로 콕 찍어내세요. 자,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가슴을 팔과 팔 사이로 밀어넣습니다. 자, 꼬리뼈를 뒤로 완전히 보내셔서 이번엔 허리의 커브를 완전하게 만들어내실 거고요. 내쉬는 숨에 손바닥을 밀어내셔서 나의 머리를 동그랗게 말아요. 윗등이 천천히 구부러지면서 시선은 가능하시면 나의 배꼽을 바라볼게요. 두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엉덩이를 크게 만들어 볼게요. 자, 엉덩이를 살짝 뒤로 열어낸다고 상상하시면서 자, 여기 꼬리뼈 있죠? 의식을 꼬리뼈로 가져가서 완전히 끌어올리세요. 자 호흡하셔야 돼요. 내쉬는 숨 후 배꼽을 쏙 말아서 나의 등이 동그랗게 시선은 자연스럽게 등이 말려서 바닥 혹은 배꼽을 바라보시고 한 번만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실게요. 자 마실 때 이렇게 지지하시면 안 돼요. 바닥을 밀어내셔서 어깨를 귀와 어깨가 멀어질 수 있도록 자 좋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목을 쭉 빼세요. 그렇죠. 자 이경윤 회원님 너무 좋아요. 내쉬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요. 자 꼬리뼈를 안으로 숨겨요. 그렇죠.
정수리가 조금 더 바닥으로 향할 수 있도록 천천히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자, 이제 무릎을 세워서 상체를 살짝 들어 올리실 거고요. 자, 이때 발등과 정강이를 바닥으로 누르실 거고 무릎 불편하신 분들 계시죠? 자, 매트를 이렇게 포개셔서 무릎에 조금 쿠션감을 주셔서 무릎 안 아프게 자, 이렇게 자, 괜찮으신 분들은 매트를 쭉 펼쳐내시면서 진행하시고 자, 두 무릎 사이의 간격은 골반 너비로 넓혀서 서주세요. 자, 이때 중요하신 거 자, 무릎만 너무 힘을 쓰지 않도록 발등과 정강이가 완전히 바닥으로 누르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자, 손을 크게 돌려서 자, 엉덩이 위에 있는 여기 뼈 위에다가 손바닥을 받쳐내시고 자, 손가락이 이렇게 아래쪽을 향할 수 있도록 등 허리를 받쳐내세요. 자, 여기서 내쉬는 숨에 복부를 홀쭉하게 갈비뼈가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몸의 앞면이 잠기도록 하복부를 잠궈주시고 자,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그대로 가슴만 위로 끌어올려요. 자, 이때 턱끝이 같이 올라가지 않도록 턱은 쇄골 쪽으로 당기시고 자, 내쉬는 숨에 가능하신 만큼 손바닥으로 골반을 미세요. 그렇죠. 자, 이때 턱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잠그세요. 자, 여기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 내쉬면서 한 번 더 나의 허벅지 안쪽 살을 바깥으로 꺼낸다고 상상하시면서 허벅지 앞쪽 근육을 늘려내시고 팔꿈치를 뒤쪽으로 잠가내셔서 나의 손바닥으로 등허리를 받치세요. 자, 이때 턱끝이 빠지시면 안 돼요. 잠그시고 한 번 더 가볼게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저는 너무 힘들어요. 자, 요렇게 유지하셔도 좋아요. 엉덩이 잠그시면서 자, 내쉬는 숨 쭉 골반을 더 밀어 나가실 때 저는 골반을 밀어도 호흡이 끊기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천천히 허벅지 타고 손 타고 내려가시면서 뒤꿈치 잡아볼게요. 자, 한영민 회원님 조금 더 허벅지 타고 내려가서 진행해 볼게요. 그렇죠. 자, 허리가 꺾이시면 안 돼요. 가슴을 들어 올리시고 더 가능하시면 뒤꿈치를 잡아내셔서 골반을 한 번 더 밀어내시고 자, 저는 더 가능해요 하시면 턱을 이제 천장 쪽으로 보내시면서 시원하게 몸의 앞면을 늘려내세요. 자, 천천히 나의 손끝이 허벅지를 타고 올라오실 때 자, 허리 꺾이지 않도록 몸의 앞면을 잠그세요. 천천히 내려오시고 그대로 무릎을 들어 올리시면서 엉덩이 고정 두 손 바닥을 짚고 정수리를 아래쪽으로 자 등허리를 살짝 뒤로 젖히셨잖아요. 다시 한번 앞으로 숙여내시면서 자 몸의 긴장을 다시 한번 풀어내시고 척추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내셔서 자 긴 장시간 동안 수면 취하시고 일어나셔서 뻐근하지 않도록 계속 동작 진행하고 있어요. 자, 두 손바닥 짚고 척추를 동그랗게 말아내세요. 자, 내쉴 때마다 조금 더 뒤통수가 바닥으로 턱을 쇄골 쪽으로 당기시면서 척추를 동그랗게 말아내실 때 호흡을 계속하시면서 천천히 아래쪽으로 몸을 굴리세요. 그렇죠. 자, 천천히 배꼽을 말아서 상체 일으켜 올라오시고 자, 그대로 엉덩이 대고 자리에서 누워주세요. 자, 뒤꿈치를 바닥으로 내려놓으시면서 발바닥을 완전히 바닥으로 누르실 거고요. 자, 이때 어깨가 너무 쏟지 않도록 어깨를 끌어내리실 거예요. 자, 등 뒤에 있는 날개뼈를 의식적으로 바닥으로 지그시 내리세요. 자, 이제 무릎을 세워내시면서 천천히 두 손 골반 옆에 바닥을 짚어내시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엉덩이를 번쩍 들어 올리세요. 자, 이때 엉덩이를 번쩍 들어 올리시면서 약간의 허벅지 앞쪽이 늘어나는 느낌?
자, 발바닥이 뜨지 않도록 발가락을 완전히 매트를 움켜쥐시면서 손바닥이 조금 더 보조해주세요. 밀어내시면서 골반을 앞으로 쭉. 더 가능하시면 나의 흉골을 조금 더 여기 흉골, 여기 가슴 위에 있는 뼈 있죠? 여기 흉골뼈를 조금 더 턱 끝으로 당기시면서 나의 쇄골과 턱 끝이 가까워지는 느낌. 여기서 세 카운트.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엉덩이 조이세요. 그렇죠. 내쉬면서 복부를 잠가요. 후. 두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능하시면 골반을 들어 올리세요. 자, 내쉬면서 배꼽을 등 쪽으로 마르시고, 자, 이때 나의 치골뼈가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천장 쪽으로 끌어올리세요. 마지막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윗등부터 아래쪽으로. 좋습니다. 자, 그 상태로 두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내시고, 두 발을 모아주세요. 자, 팔꿈치를 접어내셔서 옆구리, 바닥을 콕 찍어내세요. 자, 호흡을 한번 후 뱉어내시고 천천히 팔꿈치가 밀어내는 힘으로 가슴을 들어 올리시고 나의 정수리를 바닥 쪽으로 보내시면서 몸의 앞면을 조금 더 늘려요. 자, 이 자세는 몸에 경직돼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풀어주시면서 자, 나의 수면이 조금 더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세, 물고기 자세예요. 자, 계속해서 몸의 앞면을 열어내셔서 조금 불안하거나 긴장되어 있던 나의 몸을 조금 더 이완시켜 주실 거고, 자, 호흡이 깊어질수록 나의 정수리가 조금 더 바닥 방향으로, 자, 팔꿈치가 계속 밀어내시면서 가슴을 천장으로 계속 들어 올리세요. 자, 두 번 더 호흡,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 내쉬고 후 갈비뼈가 너무 뒤로 꺾이지 않도록 앞으로 말아내세요. 내쉴 때마다 몸의 앞면을 살짝 잠궈주세요. 좋습니다. 천천히 머리 뒤통수부터 바닥으로 굴려서 내려오실 거고요. 자, 팔꿈치를 풀어내셔서 손등을 바닥으로 툭 떨구세요. 자, 그대로 누워계세요. 자, 그대로 누워 계시고, 자, 이제 두 다리를 번쩍 들어 올립니다. 자, 이때 나의 손이 가능한 위치 다리를 잡아주실 거고요. 자, 저는 무릎 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 90도 잡고 가시면 돼요. 허벅지 잡고 가세요. 자,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 더 앞쪽으로 나의 손을 발목 혹은 발가락을 잡아내셔서 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자, 내쉬면서 복부의 힘으로 조금 더 가져오세요. 자, 약간 웅크리고 있는 자세처럼 편안하게 온 몸을 이완시킬 때 이때 어깨가 너무 뜨지 않도록 조금 더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내시면서 자, 나의 몸이 경직되어 있는 몸이 살짝 풀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자, 계속 하고 계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 내쉴 때마다 꼬리뼈는 아래쪽으로 조금 더 배의 힘으로 당기시면서 나의 발가락이 정수리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끌어당기세요. 자, 마지막 호흡 천천히 발등을 천장 쪽으로 천장에서 바닥 쪽으로 완전히 밀어내시고 무릎을 접어서 복부의 힘으로 나의 발바닥을 아래쪽으로 내려놓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자, 내쉬면서 두 다리 앞으로 펼치세요. 엉덩이를 좌우로 살랑살랑 흔들어 내쉬면서 척추의 긴장감을 툭 풀어냅니다. 자, 이제 어깨를 조금 더 바닥으로 지그시 끌어내리시고 허리에 커브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나의 척추가 바닥에 닿는 느낌 만들어내세요. 발끝을 열어내시면서 두 손등을 편안하게 천천히 사바사나로 호흡할게요. 자, 누워 계시면서 자, 오늘 호흡하실 때 자, 휴식하시는 시간에 누워 계세요. 자,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자, 나의 오늘 동작에서 호흡이 조금 멈췄던 부분을 계속 상상하시면서 눈을 감으시고 숨을 크게 들이마실 때 그곳으로 호흡을 가득 불어넣어 주세요. 자, 나의 몸통이 앞뒤 양옆으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고 상상하시면서 몸통을 크게 늘려내시고 내쉬는 숨, 고관절 깊숙이 들어갔던 나의 호흡을 코끝으로 뱉어내시면서 나의 불편했던 부분이 조금 더 가벼워져요. 천천히 휴식하시면서 호흡 조금 더 길게 이어가 볼게요. 자, 호흡을 하실 때 몸통이 부풀어 오르는 거를 저한테 보여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갈비뼈가 위로 위로 계속 계속 끌어 올라오는 느낌. 자, 내쉬면서 위로 부풀었던 나의 갈비뼈를 아래쪽으로 지그시 내리세요. 너무 좋아요. 자, 두 번만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 내쉴 때마다 나의 불편했던 관절과 근육들이 조금 더 이완됩니다. 마지막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쉴게요. 자, 의식의 흐름을 깨우시고 두 눈도 깜빡깜빡 손가락, 발가락도 꼼지락꼼지락 움직여내시면서 엉덩이도 좌우로 실룩실룩 자, 이제 누우신 상태로 두 손 머리 위에서 깍지 껴서 자, 기지개를 쭉 펴내실 건데 가능하시면 팔꿈치를 조금 더 귀 옆으로 붙여내 볼게요. 자, 이때 나의 손바닥과 발끝이 위아래로 멀어지면서 호흡을 계속 하실 때 나의 척추 마디마디가 호흡으로 가득 차면서 조금 더 열려요. 자, 내쉬는 숨 손의 깍지를 툭 풀어내시면서 천천히 두 손을 엉덩이 옆 바닥으로 내려놓으시고 편한 방향으로 돌아 누우실 거고요. 머리가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게끔 손바닥으로 짚어서 상체 일으켜 올라오세요. 자, 두 손 가슴 앞에서 깍지 껴서 기지개 한 번 더 쭉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 내쉬면서 조금 더 편안해진 어깨 느껴보시고 조금 더 가슴을 앞으로 밀어내셔서 팔꿈치를 귀 뒤로 붙여내세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툭 풀어냅니다. 자,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내시고 이마가 바닥 나의 두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쭉쭉쭉쭉 걸어가면서 최대한으로 걸어가셨을 때 오른 손바닥을 가슴 옆 바닥을 짚어내시고 내쉴 때마다 왼쪽 손끝이 조금 더 대각선을 향하면서 이마를 바닥으로 자, 이때 왼쪽 엉덩이가 뜨지 않도록 계속해서 바닥으로 눌러내세요. 좋아요. 오른 손바닥이 밀어내는 힘으로 상체를 조금 더 아래쪽으로 천천히 나의 오른쪽 손을 쭉 펼쳐내시고 다시 엉금엉금 손바닥이 중앙으로 이번엔 반대쪽으로 갈게요. 최대한으로 갈 수 있을 만큼 쭉 밀어내시고 자, 왼쪽 손이 가슴 옆 바닥을 짚어요. 내쉬는 숨 오른쪽 손가락 조금 더 대각선 방향으로 전진하시면서 그대로 가슴과 턱을 바닥으로 한 호흡 길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겨드랑이를 아래쪽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내시면서 나의 경직됐던 온 몸을 바닥으로 툭 떨궈내세요. 자, 왼쪽 손을 쭉 뻗어내셔서 두 손 엉금엉금 중앙으로 가져오시고 자, 내쉬면서 마지막으로 쭉 밀어내세요. 자, 어깨가 몸에서 너무 빠져나가지 않도록 어깨를 고정시키세요. 자, 어깨를 겨드랑이 쪽으로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자, 내쉬면서 겨드랑이와 나의 가슴이 조금 더 바닥으로. 자, 계속 쭉 밀어내세요. 천천히 손바닥 밀어내시면서 상체 일으켜 올라오시고 호흡을 내쉬면서 처음 자세로 돌아오세요. 자, 호흡 다섯 번 정리해 볼게요. 자, 눈꺼풀에 힘을 풀으시고 두 눈을 감고 엉덩이살 들썩 꺼내셔서 엉덩이 좌골뼈를 바닥으로 묵직하게 호흡 다섯 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슴을 활짝 열어내시면서 처음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길어진 나의 호흡을 한번 느껴보세요. 내쉬는 숨마다 조금 더 나의 몸이 편안해지고 어깨가 뒤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눈꺼풀에 힘이 조금 더 내려갑니다. 두 번째 호흡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슴을 활짝 열어내시면서 나의 불안함과 우울함을 조금 더 떨궈내세요. 내쉬는 숨,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리시면서 엉덩이 괄약근까지 조여내셔서 엉덩이 좌골뼈가 너무 눌리지 않도록. 자, 편안하게 두 호흡 더 진행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후. 한 번 더 본인의 몸을 바라보시면서 호흡하세요. 천천히 어깨를 아래로 턱을 쇄골 쪽으로 당겨내시면서 호흡을 온전히 뱉어내셨다가 고개 살짝 들어 올리시고 정면을 바라봅니다. 자, 오늘 처음 진행했던 굿나잇 요가 어떠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는 호흡이 조금 멈출 수가 있어요. 네, 평소에는 짧게 짧게 혹은 다른 운동을 하셨을 때는 호흡을 길게 가져가지 않으시는데 요가를 하시면서 약간 호흡을 평소에보다 길게 가져가실 거고 자, 나의 갈비뼈 그리고 가슴 근육이 위로 상승되는 걸 느끼시면서 호흡할 때도 근육이 쓰이거든요. 자, 그 근육을 가져가시면 자, 숙면을 취하실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굿나잇 요가는 오늘은 좀 호흡과 좀 척추의 움직임, 장시간 한 자세로 수면을 취하실 때 그 다음날 조금 뻐근하신 어깨와 척추 좀 부드럽게 이완될 수 있는 요가로 오늘 준비해 봤고요. 네, 다음 시간,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뵙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매주 월요일, 목요일 저녁 굿나잇 요가를 함께 하실 텐데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 다음 주 월요일 오후 8시에는 자, 물고기라는 주제로 자, 물고기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몸의 그러한 동작들 자, 물고기처럼 나의 몸, 척추, 관절 등을 움직여보는 클래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유리 요가 강사였습니다. 자, 오늘 숙면 취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가슴 앞으로 앞장, 나마스테. 고생하셨습니다.